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죄의 모습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모든 것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민족 또 이 땅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미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또 긍휼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모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노력하고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헌금도 했지만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갈등과 불법과 폭력과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이곳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미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넘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유익이나 욕심이 있으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한국인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를 대신하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주여, 무엇보다 그들이 나를 위해 계시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주여들의 주여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국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변화 가운데 혼란한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주여,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근본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가장 근본되는 시기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어려운 시기를 주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직 저희 마음에 있어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병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정말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분들 중에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마음 붙잡을 수 있어서 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세우신 나라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 나라 가운데 폭력과 불법과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함이 있는 그 모든 현실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자기들의 유익, 몇몇 사람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살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있사오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혼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또한 미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유 없이 피해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종식되고 또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선두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 그리고 2차 포로 시간 돌아온 시간까지 합쳐보면 1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타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타지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시간,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 모든 그 약속의 때가 될 때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의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방인 아내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이방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 바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이 예전에 지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한 포로들, 그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 죄를 짓고 사는 모습들을 바라본 에스라. 이제 2차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 에스라의 마음이 그 오늘 보신 말씀 앞장인 9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혀 하면서 겉옷을 찢고 속옷까지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기도한 에스라의 모습.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며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었고 백성들은 크게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울고 통곡한 조금은 다른 느낌의 표현이지만 원어로 보면
그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너무 슬프고 너무 애통하여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에서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같이 모여서 울었다. 이것을 의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에스라의 울음, 그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옷을 찢으며 우는 그 울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백성들의 울음도 같은 의미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행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할수 있겠죠. 백성들의 모습,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강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학자이자 학사입니다. 많은 좋은 말로 교훈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꾸려 노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단순히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던 그 에스라의 기도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바꿔줘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들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훈계를 함으로써 그 잘못을 고쳐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줄때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 혹은 어떤 무리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내가 그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 혹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알고 아, 참, 저 사람의 죄를 안 지면 좋을 텐데, 회개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분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이 가운데 있는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가 또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기도가 행함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엘람 자손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그 교훈대로 에스라의 말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따르고 이방인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스가냐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가족으로, 며느리로, 아내로 취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뒤에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 스가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냐 역시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회개했다기보다 에스라처럼 그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는 것, 일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트리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거룩함을 상실케 한다는 그런 영적 지각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스가냐가 이처럼 죄를 자복하고 이제 바꿀 것을 말하자 그 거룩한 움직임이 온 회중에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결단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겠다. 그들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에스라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반응하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것, 그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을 갑자기 보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런 에스라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 에스라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죠.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키우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그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을 끊어버리고 보내라 라고 말하며 분명한 회개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방과의 결혼이 죄인을 인식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고 이제 모든 것을 끊으라 라고 10절, 11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단호히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합니다. 단호히 끊지 못하면, 내가 확실히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느슨한 믿음을 가게 될 것이고 그 느슨한 믿음은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확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반응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말대로 내가 모든 것을 바꾸고 끊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그 포로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찌 보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모습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울며 하는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고 자복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교회 모습,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도도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죠. 바로 내가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다라는 인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백성들이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갖기 시작할 때도 에스라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골방으로 가서 정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것도 끊어가며 그 죄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기도하는 그한 사람의 모습이 많은 것을 바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죄이고 나의 문제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기도, 회개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나는 죄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있던 문제들, 그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었던 모습, 그 예전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울며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 정말 골방에 들어가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여,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의 죄임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나는 다르다, 나는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 이 시대에 있는 벗고 있는 죄가 바로 나로 인하며 나의 죄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과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 자, 함께 해주신 이 새벽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죄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